자, 우선 파일의 새로 만들기 모델. 모델, 그 다음에 날짜 2022년 5월 21일, 그 다음에 폴더 위치. 폴더 위치 잡아주시고. 사실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 쓸 건 없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놓치는 부분이 있죠. 뭘 놓쳤냐면 파일의 환경 설정, 스케치. 여기 보면 자동 연속, 그러니까 연속 자동 치수기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안 쓰죠, 잘. 이게 있어도 좋은데, 아, 저는 이상하게 이게 안 맞더라고, 저랑은. 저는 이거 취소하는 걸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치수가 중복되면 또 에러 뜨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일일이 찾는 것도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입체도를 보시, 도면의 입체도 보세요. 그 방향 그대로 그릴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 XZ죠? XZ 평면을 잡고 스케치 잡아야겠네요. 그러면 스케치 눌러주시고 XZ 정면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확인.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또 희한하게 XY로 바뀌죠. 원래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좌표계는 얘를 보셔야 돼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를 보시기에 더 안 헷갈릴 거예요. 밑에 있는 좌표계를 보세요. 얘는 이 그 XY 또 XZ 이게 막 변해요. 보기 불편하니까 요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도면 보시면은요. 아, 저 새로운 거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좀 보세요. 보시던가 따라 하시던가. 거기 보면 R25 있죠. R25짜리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하나 그려주고, R25니까 파이가 50이 되겠죠? 파이 5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4분점을 이용해서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수평선. 그 다음에 여기 일치시켜야겠다. 일치가 안 되네요. 4분점이 안 잡혀요. 되게 아쉽게. 우선 여기 선하고, 여기 잠 보세요. 이 선하고 여기 가운데 여기 좌표계, 여기 끝, 교차점이죠. 교차점을 찍어서, 여기 첫 번째 아이콘 있죠? 구속. 곡선상의 점. 이거 눌러가지고 일치시켜버리세요. 일치시켜버리고, 요거 수평구속 주시고, 그 다음에 자르기 이용해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얘는 참조선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일차 이렇게. 원호 그려주시고, 파이 50. R, 아니면 R25. 그리고 밑에는 요 원호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수평선 그리신 다음에 얘는 참조선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나셨죠? 끝나셨으면 이제 스케치 종료하세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바로 돌출 누르세요. 돌출. 그 다음에 요 선 있죠? 요 선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와이어프레임의 서페이스. 면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나올 거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 개념으로. 나오나요 다들? 서페이스? 얘는 참조선이니까 얘는 안 나오죠? 이 실선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우선 값을 대칭으로 바꿔주시고 대칭값은 얼마냐면 10 10 넣어주면 되겠네. 10 넣었죠? 그 다음에 불은 없음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역사각형 누르세요. 역사각형 누르시게 되면 9배 옵셋 설정값이라는 게 뜰 거예요. 9배 옵셋 설정값. 이 역사각형 눌러주시면 됐나요? 거기에 옵셋 가세요. 옵셋 가셔가지고 간격을 집어넣으세요. 우선 양면으로 해가지고 양면? 자, 대칭으로 해야 되나? 대칭으로 하신 다음에 9를 넣어보세요. 9. 그럼 여기 두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이제 미리 보기 안 뜨는데 이게 수정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아마 두께가 나올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양면으로 해야 되겠는데? 양면으로 해서 0의 9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미리 보기가 안 떠가지고 설명이 좀 꼬였는데 양면으로 하세요. 양면으로 하고 시작은 0으로 하시고 끝은 9. 그 다음에 방향을 뒤집으시면 되겠죠. 요거 방향 요 벡터 지점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요 원호선 하나 갖다가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완성. 그러면 여기 밑에 R이 얼마 나와야 돼요? 요 R이 16 나와야 되죠. 16. 잠깐만, 이게 R값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겨? 반경 16 써있네요. 그렇죠? 최소 반경 16.
여기 왼쪽 창에 여기 로컬 반경이라고 있죠? 이거 눌러가지고 측정하시면 돼. 그러면은 최소 반경이 16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안 만드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다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렸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안 그렸겠죠, 이거는. 그래서 다시 또 설명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작업할 때 이런 방식 썼을 거예요. 여기 그냥 보세요, 이거는. 쭉 진행할게요. 자, 스케치 눌러가지고 여기 XY 평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원을 그려서 원 그려주고, 그 다음에 파이가 5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평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참조선,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점이 이제 이렇게 일치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르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했냐? 옵셋 들어가죠, 옵셋. 그래서 옵셋 들어가셔가지고, 옵셋 거리가 얼마예요? 9죠. 얘를 9mm만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다 잡혀서 그래요. 그럼 다시 옵셋 눌러가지고, 여기 연결될 곡선을 달의 곡선을 바꿔주시고 얘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9mm 방향 뒤집기 안으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트림으로 잘라요. 트림으로 여기 잘라주고, 그 다음 얘랑 이선두 개를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선을 원상복귀. 어이구, 원상복귀가 또안 되네. 불편해라. 그러면 그래, 그냥 그려서 하겠습니다. 이게 옵셋이 들어가면은요 트림이 잘안 되더라고. 저번에도 그 형상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간 뭐 구속을 지워가지고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원래 이게 여러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작업을 하고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안 맞죠. 안 맞는 이유는 여기 지금 점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다 수정하겠습니다. 이 점하고 얘가 일치. 다시 갑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알려줬던 방식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시켜 놓고요. 다 끝난 거죠? 끝나서 스케치 숨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그 안쪽에 R17 있죠? R17에 깊이 1mm짜리, 그거 좀 파낼게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를 또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선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여기 스케치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또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가 또 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딨냐. 여기. 곡선 투영이라고 해서 곡선 투영. 요것도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곡선 투영. 이 곡선 투영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모델링의 모서리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스케치, 즉, 그 선으로, 우리가 스케치로 활용되는 선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 선택해주고, 그다음 확인 눌러주면, 여기 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선이. 우리가 이 필요한 선은 이 선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옵셋. 옵셋을 위로 얼마만큼? 1mm만큼. 1mm만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깔끔하게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또 그려도 되는데, 뭐 그리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곡선 투영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얘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모델링, 모서리 또는 뭐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 같은 거를 다시 내가 현재 만드는 이 스케치 화면에 복사를 할수 있어요. 복사. 그런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 연결시켜주면 선결 연결시켜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옵셋 하지 마시고, 여기 봐봐요. 옵셋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 진행할게요. 이 곡선 투영만, 그러니까 그 곡선 투영만 하고, 스케치 종료하시고 또 아까처럼 돌출 눌러요. 돌출. 그러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죠. 서페이스로, 면으로. 그러면 방향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값은 1mm 주고, 그 다음에 빼기.
빼기가 안 나오네? 그러면 옵셋 들어가요, 옵셋. 옵셋 들어가, 양면. 양면 가가지고 0에, 얘도 1mm죠? 1mm 주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빼기. 빼기를 눌러가지고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 하나 가지고 여기 제품이 완성된 거죠. 요게 이제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방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두 개의 원호를 그려가지고 연결시킨 다 도축컷 하는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방식은.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지금 거는, 여기 잠깐 보세요, 한 번 더! 지금 거는 여기, 옵셋. 옵셋의 양면 기능이에요. 대칭을 써도 되는데, 대부분 양면 기능으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양면 기능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고, 또 스케치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또 있죠? 이 반대쪽은 제가 어제 알려드린 대칭 복사, 이제 걔를 이용하시면 돼요. 대칭 복사.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여기 대칭 특징 형상이라고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얘를 반대쪽으로 옮기는 거죠. 특징 형상은요, 여기 보세요. 특징 형상은 요 히스토리를 이용하세요. 요 히스토리를 눌러주시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면을 여기, 작업평면, 가운데 거.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반대쪽에 이제 형상이 나오겠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파져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작업평면. 자! 또 집중. 어제 조퇴하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가운데, 저는 선생님과 똑같이 안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좌표계가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작업면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데이터 평면이 있죠. 데이터 평면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측벽면이 있죠. 측벽면 양쪽을 찍어주게 되면 이 모델링 가운데 작업평면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더보기 가가지고 대칭의 특징 형상 다시 돌출 선택해주고 그 다음 기준면을 작업평면 선택해주고 그러면 반대쪽에 제품이 나온다. 선택 잘 하셔야겠다. 잠깐만요. 이게 다시 작업평면 선택해주고 그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끝난다. 다 됐으면 얘 숨길게 얘 숨기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는 다들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좀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됐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그 이후에 대해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우선 얘는요 바닥면 있죠. 요 바닥면의 스케치면을 잡으신 다음에 바닥면 확인. 양쪽으로 사각형 하나 그리시면 돼요. 대칭 복사할 거니까 한쪽만 그릴게요. 사각형은 그려주시고. 치수는 10mm네요, 그죠? 여기 10mm고, 그 다음 한쪽으로 5mm. 5mm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60mm. 60mm니까 한 방향으로 30mm가 되겠죠? 30mm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안으로 들어가줘야 돼, 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1차 세팅을 합니다. 최대한 여기다 그치에 붙여놓은 게 낫겠네요? 겹치게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직사각형 모양을 그 다음에 대칭 복사해요. 대칭 복사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요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돌출시켜요. 위로 몇 미리? 10mm만큼 다 끝났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그 다음에 방향 뒤집으시고 위로 10mm 그 다음에 결합 눌러가지고 합치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완성이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양을 이제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이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또 구멍 하나 또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선 밑에 구멍 뚫을게요. 파이. 파이 8짜리네요, 그죠? 파이 8짜리. 그러면은, 스케치면 여기 잡아주시고, 자, 스케치면 여기 잡아주시고요. 양쪽으로, 여기도 8, 여기도 8. 얘도 대칭 복사해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8, 8 하신 다음에, 여기 8mm, 여기도 8mm.
그리고 8mm 맞죠? 8mm, 8mm.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 위치는 50mm네요, 기죠? 50에 5가 되네요. 여기 중심점과 요 사이 거리가 50, 25가 되겠고, 마찬가지 얘도 25, 반대쪽도. 얘도 대칭 복사를 하는 게 낫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요한 방향으로 5mm 높이. 얘도 5mm 잡아주시고. 요렇게 해서 이제 위치 잡아주시고, 얘를 커팅을 시켜요. 어디로? 아랫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해서 뻥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돌출. 그 다음에, 끝부분까지.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방향, 이거 위치 확인하시고, 맞으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1차 완성을 시켜주시고, 1차 완성. 그 다음에 2차 완성은 또 어떻게 하냐? 자, 2차 완성이 좀 헷갈리죠? 2차 완성 같은 경우에는 1차 완성이 됐으면은 다시 여기다가 또 스케치를 또 잡아요, 위에다가.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다 원톡을 해요. 그러면은 R7이면 직경이 얼마예요? 직경이 14잖아요, 그죠? 14. R7이니까. 여기다가 14짜리 원을 또 그리는 거. 14, 그 다음에 14. 이렇게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종료하시고, 또 돌출. 이번에는 위로. 위로 뻥 뚫어버리시면 돼요. 위로 한 20mm 잡고, 빼기 확인. 이게 다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 모델링이 완성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머리를 엄청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 막. 근데 이건 구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뚫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공해보시면 이제 감이 잡히실 텐데, 이게 이제 카운터부하거든요? 여기에 볼트가 들어가는 건데, 이 카운터부하 같은 거,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이런 걸 쉽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작업하는 게. 자, 여기까지 됐죠? 됐으면은 다시 집중. 자, 이제부터 새로운 거 배웁니다. 다시 요거, 지우세요, 이제 요거. 자, 새로운 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우선 완성시켜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데이탐 가세요. 데이탐 가셔가지고요, 바닥면 찍으세요. 바닥면. 그러면 데이탐이 뜰 거예요. 자, 여기다 거리값 집어넣으세요. 거리값이 20 정도 집어넣으세요. 20. 그러면 데이탐이 20mm만큼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사이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뒤집기 누르세요. 뒤집기. 방향 반전. 위로 올라가게끔. 요렇게 세팅을 좀 해주세요. 20mm만큼 올려줍니다.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작업평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작업평면.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구멍. 자, 구멍이라는 명령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멍 명령어. 이게 부품 형상이 뭐라고 해야 돼? 카운터 보아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일반 구멍 말고, 여기, 일반 구멍에서 이게 안 나오는구나. 일반 구멍 우선 가세요. 일반 구멍 가고,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거니까, 요게 나오겠다. 카운터 보아라고. 폼에서 나오네, 폼. 이 카운터 보아로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참고로. 자, 그럼 그 전에, 여기 잠깐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린 여기다가 이 면에다가 점을 찍을 거거든요. 이게 찍히나 안 찍히나 우선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요, 이 기능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 데이텀에 이 점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 지정 누르시고, 이 작업 평면 있죠? 데이텀 띄운 거, 거기다 찍으세요, 클릭. 여기 점이 잡혀야 돼요, 점이. 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체크를 좀 하시고. 자, 점두 군데 잡혔는데 누르시고, 점이. 잡혔나요, 다들? 한번 해보세요. 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여기도 좀 점이 잡혔어요, 지금. 요건 지워야 됩니다, 참고로. 델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세요, 혹시 점 잡힌 거 있으면. 그래서 점두 개를 잡아주시고, 점두개 잡아주시고, 그다음 치수기 입하세요, 이제. 치수는 아까 똑같아요. 요 사이 거리 몇 미리였죠? 요 사이 거리가 아까 50이었죠? 50에,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25. 한쪽 방향으로 25.
그 다음에 요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5mm 집어넣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5mm 집어넣으시고 요렇게 우선 세팅해 줍니다. 점 두 개 잡고. 근데 여기 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쪽 잘 보세요. 여기 점 생기면 좀 이따 수정해야 돼요. 지워야 되니까. 원래 찍었을 때 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면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럼 다 됐으면 이제 마침 눌러주시고 마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순 말고요. 아이고 구멍을 상상하지 못했다 뜨네. 이러면 곤란한데. 잠깐만요. 되네. 될 줄 알았더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안 되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됐다. 오우, 깜짝이야.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거 눌러주세요. 여기 보세요. 구멍방향이라고 써있는 거 있네. 구멍방향에 보면은 면의 수직 있죠? 면의 수직 말고 백타방향이 있죠? 백타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참 옵션이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참 어려워 이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그 구멍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은 또 작업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벡터 방향이 문제가 되는데 벡터 우리가 전에는 면의 수직으로 다 잡혔는데 이게 지금 아까 안 잡혀가지고 왜 안 잡히나 했더니만 요게 또 옵션에도 추가돼야 돼. 지금 저기 일반 드릴 그걸로 하신 거예요? 아 여기 일반 구멍이고요. 유형은 네. 구멍에 이제 여기 폼이라 폼을 카운터 보아 폼을 카운터 보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구멍 방향이 벡터 방향이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 이게 안 잡히면 또 안 되네. 또 희한하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운트 보아가 이제 큰 파이에요. 큰 파이가 몇 파이에요? 14파이죠. 그 다음에 깊이는 제가 10잡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이 바닥면 기준으로 20만큼 띄었죠. 그 도면을 보시면은 전체 20에서 파이 8짜리 구멍은 10mm에요. 그 나머지는 10mm잖아요. 2초타 20이니까. 그래서 카운트 보아 깊이는 10으로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구멍은 8파이. 그리고 어차피 작은 파이는 관통이잖아요. 그죠? 뻥 뚫어버릴 거니까 50mm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확인 눌러줬더니 깔끔하게 뚫어졌어요.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원래 있어야 다른 소프트웨어도. 근데 여기도 이제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먹어 봤는데 한바탕이 안 될 뻔 했는데. 됐네요. 다행히도. 안 됐으면 욕먹을 뻔 했는데. 요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구멍이라는 명령어가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실감을 못하겠지만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다 됐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뷰 맞죠? 입혀주시고. 자,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요거 복습을 좀 해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얘기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끝냅니다.